속인다고요. 그래서 제 딸이 제 목소리를 꼭 닮아가지고 가요계의 요정이 됐어요. 아이, 자꾸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. 내가 부끄러워서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잖아. 나도 나도 이효리 씨 같아? 이효리 닮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.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때. 사랑스러운 여신님, 좀 빨리 나와주세요. 어머니 저는 그런 목소리 낼 수 있어요? 아, 예, 그렇죠. 저도 목소리는. 아, 그럼 한번 예, 예. 해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카라의 리더 박규리입니다. 어머, 우리 딸 정말 여신 맞죠? 카라의 리더 박규리, 박수현, 모녀. 신이란 별명을 어머니께서 붙여주신 거라면서요? 아니에요. 제가 여신이라고 안 했어요. 아니, 그게 팬클럽에서 늘 팬클럽에서 여신, 여신님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제가 제 딸을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다 자세히 볼수록 엄마 너 정말 여신 같아. 내가 그렇다면 숭배하시겠네요. 아, 그런 것 같아요. 여신이라고? 어렸을 때 네. 오로지 딱 아빠하고 결혼하겠다 그랬어요.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떡하니? 그러면 엄마 좀 딴 데 가서 살으라고. 맨날 그렇게 아버지를 좋아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초등학교 때 갑자기 변해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더니 아버지를 헌신짝처럼 탁 버리고 배신하더라고요. 아버지를? 왜요?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문희준 씨도 나와 계신데 H.O.T가 바로 그때 데뷔를 했잖아요. 와, 근데 정말 아버지, 이 세상에 아버지, 아버지밖에 없다던 사람이 뭐 장우혁 씨는 춤을 잘 춰서 좋고 또 문희준 씨 노래 잘해서 좋고 뭐 또 아싸! 노래 강탄하고 내 이름 나왔다! 아싸! 규리는 오로지 H.O.T 오빠들이 이상형이었어요. 결혼할 때 아빠가 좀 서운해 하셨겠네요.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배신감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가 그런 H.O.T 오빠들이 아빠보다 더 좋다면은 너 혹시 결혼할 땐 좀 이상한 사람 데리고 오는 거 아니냐고. 우리 생각에도 엉뚱한 놈을 데리고 올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때 규리가 정색으로 하는 말이 아빠 왜 그래? 내가 신랑하고 사는 거지 아빠하고 사는 거야? 그래서 아빠가 무슨 상관이 있어? 죄송합니다. 여신이 아버님 죄송합니다. 남창희 씨 아버님 이보다 더 깜찍할 순 없다. 박규리 모녀 프리티 걸. 드라마를 오랜 세월 동안 몇십 년 동안 드라마를 쭉 했었어요. 근데 네. 허준 이후로 제가 드라마를 딱 끊고 홈쇼핑만 했어요. 왜냐면 홈쇼핑은 가서 한 시간만 생방하고 딱 오면은 아이를 기다릴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아이가 언제 와서 어느 때 엄마 나 지금 시간 되니까 밥 한번 먹게 해줘 이럴 그거를 스탠바이 하기 위해서 제가 텔레비 드라마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홈쇼핑만 하면서 집에 와서 규리만 기다리는 거예요. 남들이 보면은 제가 좀 우리 여신님한테 너무 신호가 되는지 완전히 자식한테 빠져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근데 원래 여신님은 자주 나타나면 안 돼요. 글쎄, 그러니까 간간히 나타나더라고요. 한 번은 저녁에 어느 날 갑자기 또 전화가 왔어요. 엄마 오늘 저녁에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그래요. 그래서 어머, 그래? 그러니까 아빠가 좋아가지고 갑자기
텃밭에다가 뒷마당에다가 쟤를 먹이려고 상추를 심어놨었거든요. 네. 그날 밤에 된장찌개 다 끓이고 이제 고기 이제 다 재서 해놓고는 9시 넘어서 점점 시간이 가고 뱃속에서는 꼬르륵 가는데 전화가 안 와요. 9시 40분쯤 했는데 그때는 하늘이 노란별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할 수 없더라고. 그래서 여보세요 규리야 어떻게 됐어? 지금 오는 거니? 그랬더니 엄마 지금 행상 막 끝나고 지금 6시를 막 넘어가는 거야. 바빠 얼른 끊어.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. 와 갑자기 그 상추를 보면서 상추. 눈물이 쭈르르 떨어지고 상추가 눈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게 연습실을 간 게 아니라 행사 취소된 줄 알았던 게 다시 잡혔어요. 그래서 제 기억은 행사를 간 건데 솔직히 행사 가면은 그 상추 유기농으로 몇천 장을 먹을 수 있거든요. 그 상추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. 야 여신님 똑똑하신데요. 좀 너무 곱게 키우지 마시고 이렇게 좀 내버려 두세요. 아 그러니까 제 말이 맞네요. 저기 돈 많이 벌어서 유기농 상추 걷어먹는 게 더 낫겠네.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소중한 보물 규리야. 엄마가 네 덕분에 붕어빵을 다 낳아보네. 바쁘다는 핑계로 어릴 때부터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 엄마는 항상 네게 미안해. 얼마 전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일 때문에 못해준 게 계속 마음에 걸렸단다. 오늘은 우리 규리 녹화 끝나고 엄마랑 같이 집에 가줄래? 그때 못해준 된장찌개랑 엄마가 해주면 제일 맛있다는 샤브샤브랑 다 해줄게. 규리는 엄마 아빠의 영원한 여신님이라는 거 잊지 마. 사랑해. 사랑해 우리 딸 하늘만큼 땅만큼 정말 사랑해.